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안해온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해온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안해온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의 에너지 및 자원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대표적인 벌크 선사로 뭐 LNG 선, 탱커 선, 컨테이너 선 등의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이 주요 거래처입니다. 우선 해당 종목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매출액 8,841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1조 1,538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1조 6,120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정도, 1조 5,311억 정도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좀더잘 나올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 1,459억, 2021년도에는 2,03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2,677억 원으로 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뭐 올해 시장 컨센서스는 2,488억 원으로 나올 거로 나오지만,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잘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275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3,066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요. 다만 작년에 1,723억으로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한 그런 사이입니다.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95억 원으로 나올 것으로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좀더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올해 만약에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요. 내년부터 해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실적 추이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 150%대 수준, 적정한 수준이고요. 유보율은 860%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한눈에 봐도 순매도가 많습니다.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7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정반대된 수급 흐름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90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수급을 보면은 매도를 좀 진행을 하다가 근래대로 매수가 다시 위, 오늘은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83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수급에 약간의 미묘한 변화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 뭐 이런 쪽에서는 오늘 매도가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일단은 매수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상업펀드에서 일단은 매수 물량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연기금에서는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투신도 오늘 일단 매도를 했고요.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일단은 차익 실현을 일부 좀 진행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급은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요. 조선업판 개성 기대감에 관련주 헐헐, 뭐 조선주, 그 다음에 해운주, 뭐 이래서 관련해서 아무튼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가도 좀 올라가고, 신조선가도 좀 올라가고요. 우선 해당 종목의 섹터에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들도 좋은 쪽으로 좀 계속 바닥권에서 나와주고 있고,
자금도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가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중 관계 개선, 뭐 블링컨, 예, 그다음에 시진핑 만나서 뭐 긍정적인 뭐 대화를 나눴다라는 예 그런 이슈 플로우에 뭐 아무튼 이런 쪽어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 경기 부양 뭐 이런 쪽 해운주 줄줄이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조한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는 것도 매수에 불을 붙인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네, 뭐 경기 침체다 뭐다 막 이래가지고 2021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시켰고, 시장이 정말 부진한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갔는데, 결국엔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21년부터 부르짖었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금리 인상하면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지까지도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아, 저는 그것에 일단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자금이 풀려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또 발발돼서 기름을 부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반영됐던 기름기들은 어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그 무감각해졌고, 원래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피크는 찍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까지는 예 전환이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됐었으면은 진작부터 됐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예전에는 또 고용이 또 증가되면서 이런 부분이 또뭐 금리 인상에 뭐 일단 발목을 잡으면서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예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만 어느 정도 멈춘다고 하면은 예 경기 침체 말고 네 그냥 다시 회복 국면을 좀 이어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경기가 또 살아난다고 하면은요, 네, 물동량이 늘어나고 해운주에는 예, 상당히 좋은 쪽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아무튼 해운 쪽입니다. 세계 경기 활발해지면은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 해운주들한테 예, 자금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좋은 이슈 플로우는 예, 계속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보시면은 예, 월봉 너무 붙어 있어서 예,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고 예, 시세 폭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유중 이후에 예, 주가 한번 예,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해당 돌파짜리 예,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가 바닥 구간에서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바닥 네, 형성 거래량 예, 붙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보시면은 장기평선 아래에 주가가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만 예,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향후에 뭐 이런 쪽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예,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예, 그런 방법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좋은 수익 구간은 좀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예, 추가적인 예, 등락과 매물 소화하는 과정,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급등 급반등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고점 찍고 주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고 역별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하락이 예, 어느 정도 멈췄고요. 네, 하락이 멈췄고 해당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횡보하는 예, 박스 형태를 좀 그려가고 있는데, 예, 이러다 보면은 예, 시간이 또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의 등락, 예, 등락이 있다가 뭐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 이런 부분을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동 평균선 다 수렴하고 예,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또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약전에 볼수 없었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되면서 오늘 241선, 300일선, 481선까지도 한번은 트라이하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저항이 좀 가로막히면서 해당 직전 고점과 481선 저항 정확히 받으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는요, 2,155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는 1,9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600원에서 2,8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1차 매수 가격은요, 2,155원. 전후 말씀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1,900원.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말씀드렸던 2,600원에서 2,800원. 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대안해온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은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대시세 폭등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모두 겸비한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안정성은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종목이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유동 비율도 높은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해당 종목 재료,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AI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장에 미노출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또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된 흔적을 좀 체크를 했고요. 뿌티크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아서 왜냐면은 실적 그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 폭등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 비율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이입니다. 거기다 유동 비율까지도 보면은 단기자금 압박이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매출 영업이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골파기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매집 흔적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거래량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금양이고요.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은요.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아까 그 차트는 장기 횡보했었을 때그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장기 횡보하면서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수렴에서 확산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시세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 금양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차트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골파기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매집한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그런 종목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랜 장기 박스권 횡보 이후에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충족이 된 그런 상황이다. 해서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어느 정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종목 이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은 만들어 갈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투자로 손실만 보신 분들에게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영상 상단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투자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기본과 기법,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